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걸, 특이한 이유, 아이돌이 되는 이유가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결혼할 운명의 남자를 찾기 위해 업계에 들어오다, 이유라 아즈사입니다. 나무코 올스타즈 멤버들 중 가장 최연장자에 속하는 아즈사. 전무대까지 졸업을 한 평범한 그녀가 아이돌에 지망한 이유는 자신의 운명의 사람을 직접 찾기 위해서라는 본능적인 이유. 운명의 사람을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입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아이돌이 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이며, 올포원에서는 한술 더 떠서 첫 담당 이벤트에서 운명의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고 은퇴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장래의 희망이라고 할 정도. 전무대까지 졸업하고 창창하게 취업까지 바라보는 그녀였지만, 운명의 사람을 찾기 위해 부모님의 반대에도 아이돌이 되기 위해 나무코 프로덕션에 무작정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빠를 위해 아이돌, 파파콘 마토바 리사입니다. 취미는 아빠랑 데이트. 프로필 대사에서부터 아빠를 위해서라는 대사에서 중증 파파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파파콘인 리사는 아빠를 위해 아이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리사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무소로 찾아오기 하루 전 아빠랑 TV를 보던 중 TV에 나온 한 아이돌을 본 리사의 아빠는 그 아이가 귀엽다고 말하자 바로 다음날 미슈로 사무소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리사의 아빠는 항상 리사가 귀엽다고 칭찬하며 리사를 사랑해 주었지만 TV에 나온 아이돌에게 했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아이돌보다 더욱 귀여워지고 아빠에게 그 아이보다 더 귀엽다는 말을 듣기 위해 아이돌이 됩니다. 여자아이들과 친해진다는 허울 속에 숨겨진 등산가 무나카타 아츠미입니다. 그 누구보다 탄의 진심인 등산가 아츠미. 얼마나 진심이냐면 아이돌이 되기 전 CD 이벤트에 신청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을 정도. 그런 그녀가 현장에서 너무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프로듀서에게 제재를 당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항상 여자아이들 사이에 있던 프로듀서가 부러웠던 아츠미는 더 많은 여자아이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아이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여자아이들하고 친해지고 싶다는 이유가 왠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아이돌이랑 친해지면 가까이 지낼 정도로 친근해질 것이고, 가까이 지내면 분명 신체적 접촉이 많아질 테니 그것을 이유로 그녀들의 산에 등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실리고 싶은 아이돌 미야오 미야입니다. 미아가 아이돌에 지원한 이유는 역사 교과서에 실리기 위해서라는 엄청나다며 엄청난 이유. 사실 이런 이유를 가지게 된 계기도 대단한데, 우연히 나무코 프로덕션의 상큐 프로젝트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광고 문구 중 새로운 아이돌이 세계 역사를 바꾼다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자신도 그런 역사 교과서에 남는 아이돌이 되기 위해 그 멋진 광고 문구를 넣은 나무코 프로덕션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구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실리는 것은 아닌데, 미아는 초기에 그 말듯이 역사 교과서에 실린다고 믿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프로듀서급 팀력으로 아이돌 데뷔, 네코야나기 키리오입니다. 전지 라코쿡 출신의 아이돌, 아이돌에 지망하게 된 이유는 아이돌을 테마로 한 신작 코바나시를 짓기 위한 취재입니다라는 뭔가 특이한 이유. 사이마스의 아이돌들의 경우는 이유도 다양하지만 그 이유를 시작으로 아이돌이 되는 계기 역시 스토리가 방대한데, 키리오의 경우는 진짜 팅하고 와서 된 경우입니다. 키리오의 통상호 만화를 보면 텐마루에서 평온하게 햇볕을 쬐던 중 갑자기 삐빅하고 무언가 왔다면서 아이돌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며 아이돌이 되게 됩니다. 정말 이유가 참 특이한 이유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돌이 되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꿈을 목표한다든지 우연히 계기가 된다든지 같은 식으로 말이죠. 혹은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멤버들은 그 특정 이유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름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아이돌이 되는 이유가 특이한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